은평구청은 매년 청렴도가 하락하여 작년에는 서울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을 견제하고 정상화시켜야 할 그 의회의 의원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결국 5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어서 은평구청을 정상화하고 구의회와 은평구청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당선되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만 합니다. 저는 양당의 구의원들과 달리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녹색 플랜, 청년 플랜, 그리고 무지개 플랜이 있습니다. 녹색 플랜에서의 핵심 공약은 공공 전기 셔틀버스입니다. 진관동은 서울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단일동으로 북한산을 끼고 있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가 없어서 주민분들이 동네 안에서 이동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건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자라나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 플랜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주민들이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무지개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